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의 어시스턴트 맨 왼쪽에 있는 건 구글이에요. 그리고 9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두 번째죠. 얘는 애플에서 나온 시리. 그리고 세 번째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빅스비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존의 알렉사 네 번째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뭐 창문을 닫아라, 불을 켜라, 선풍기를 틀어라, 뭐 에어컨을 끄라, 뭐 저런 TV를 틀어라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네 개의 성능을 지금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가끔 잠시 한번 보죠. What's the weather tomorrow? What's the weather this time next week? Play DNA by BT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과 뭐예요?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어떤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음성 인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 그러니까 시리나 구글의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전환하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그 문자를 해석하는 기술이에요. 그와 관련된 예제가 이번에 있는 차별별 예제입니다. 스마트 클래스룸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좀 뭐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첫 번째가 교사를 위한 자료, 학생을 위한 자료, 쇼틀 버전 등등 있는데 두 번째 거 다운로드 프로젝트 오브 시트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셔서 열어보시면은 요런 PDF 파일이 열릴 겁니다. 스마트 클래스룸이죠.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입니다. Recognizing Text. 지난 에피소드는 이미지였잖아요. 이번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English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한국어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전과 동일합니다. 요렇게 만들어지고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다시 트레인과 런 텍스트 요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일반적인 코딩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딩이 요겁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볼까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 자, 어디 있나요? 바로 볼까요? 아, 여기 있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when click 해서 enter your command 이거 보시면은 다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죠?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해서 우리가 turn on the pen 하면은 이렇게 펜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turn off the pen 하면은 또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Turn on the lamp. 램프 하면은 불이 켜지고, Turn off the lamp 하면은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시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스펠링 하나만 틀리더라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Turn off에서 F를 하나 빠지고 그냥 한 요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LAMP. 요렇게 뒤에 두 번째 스펠링이 좀 틀렸죠? 그러면은 작동하지 않죠, 당연히. 그죠? 자, 요렇게 글자 하나만 틀리더라도 작동하지 않고 정확한 문장을 입력해야지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충만 말하더라도, 대충 말하더라도 알아듣고 동작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구글 어시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아마존의 알렉스가 뜨고 있죠? 알렉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 들어와셔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듭니다. 스마트 클래스룸이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Recognizing Text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트레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라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예제를 배웠어요. Pen on의 경우에는 이런 예제, 그죠? Wow, it's so hot. Please switch to pen on 등등등입니다. 그리고 pen off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예제, 예제죠. 그리고 램프온의 경우 예제, 각각의 예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run and test,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죠? 테스트를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딱히 없죠. 어쨌거나 train new machine learning model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요 위에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try putting in some text to see, 돼 있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테스트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are you cold? Are you hot? 이렇게 hot. 이 경우에는, 지금 예제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예제에 없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을 때. 그러면 recognize as please 했죠. 해서 30%의 confidence.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30%로서 pen on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are you hot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train이죠. 이 경우 pen on이잖아요. Wow, it's so hot. 등등이죠. 그죠? pen off에 예를 들어서 pen on에 예제를 조금 더 넣어볼까요? pen on에서 is very hot today. 네. 오늘 너무 덥다. 이런 거 듣고 why you are sweating too much. sweating too much. 땀을 너무 흘리고 있구나. 그죠? 그때 이런 경우도 팬은 선풍기를 틀으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연상을 연결될 수 있는 예제를 조금 더 넣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do you feel hot? Do you hot? 덥냐? 이 말이죠. 덥냐? 보자. 그리고 I feel some hot in this room. In this room. 이 방이 좀 더운 것 같다. 그죠? 이런 예제를 조금 더 넣고 다시 back to the project run test 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보죠. 그죠? Do you feel hot? Do you hot?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버튼 눌러보죠. Recognize 역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제가 아주 아주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개, 6개, 7개 뭐 이렇게 넣었는데 애플의 실이나 혹은 구글 어시스턴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제를 그리고 샘플을 수백 개를 넣어요. 수백 개. 그렇게 해서 컨피던스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I am sweating. 지금 땀 흘리고 있어. Now 이렇게 보죠.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번엔 34%의 확률로 펜을 끄라고 지금 나왔어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I'm sweating now. 나 지금 땀 흘리고 있으니까 펜을 트는 것이 맞겠죠. 그죠? 혹은 you are sweating. You are sweating too much. Too much. Are you hot? 뭐? Do you hot? Are you hot? Are you hot? Are you hot? 마지막에 Are you hot? 맞는 영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까요? 따라서 49%의 확률로 펜을 끄라고 나왔어요. 전혀 지금 엉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트레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매우 매우 부정확하다는 뜻이겠죠. 볼까요? I want the fan off now. It's too cold. It's too noisy. Turn the pen. 다음에 여기에 sweat이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죠? sweat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pen on 여기에 sweating이 있어요. 그죠? You are sweating too much. 그러니까 pen on 되는데 지금 거꾸로 pen off로 지금 가 있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트레이닝이 제대로 잘못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예제를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정확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이나 여타 그런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요. 자, 이제 상태에서 make 파일을 넣고 다음에 scratch3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scratch3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할 게 좀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머신러닝 이 부분 코드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만 먼저 작성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 코드가 있는 파일을 먼저 파일에서 save to your computer 먼저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 클래스룸을 했잖아요. 스마트 클래스룸으로 컴퓨터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저장을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어디 있나요? 여기에서 스크래치 3 클릭을 해서 바로 스크래치 3의 화면을 여세요. 열면은 이렇게 이미지와 그리고 스마트 트레이닝 이런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 요렇게 이게 포함되어 있는 스크래치 3가 오픈을 할 거예요.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파일, 좀 전에 저장해뒀던 파일을 load from your computer, 컴퓨터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얘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미 작성을 해뒀어요. 이렇게. 볼까요? 이 내용을 먼저 같이 간단히 보죠.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먼저 인텔 your command 하고 wait 합니다. 만약에 answer에서 recognize text 이번에 confidence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라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confidence입니다. answer의 confidence 레벨이 70보다 낮다. 그럴 경우에는 I'm not sure 이 낫겠네. I don't understand 보다도 I am not sure what you mean. 그러니까 귀하가 한 말을 내가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을 2초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confidence 레벨이 70 이상이다 그러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는 말이죠. 머신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번에 라벨이죠. 라벨 answer를 라벨과 recognize 하는 겁니다. 그죠? answer를 recognize 해서 라벨 4개의 라벨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pen on이면은 이렇게 하고 off이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각각의 경우 네 가지 경우를 다 상정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recognize text, label 있고 confidence가 있죠. confidence가 바로 그런 이거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도 머신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펜은 네 개의 우리 label 표시되어 있죠. 그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테스트 할 때는 그대로 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밑에가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죠. 인텔 your comman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 too hot. The weather 그럴까요? Today is very hot. 오늘은 매우 덥다. 예제에 없는 문장이에요. 예제 우리가 샘플에 넣지 않았던 문장을 넣어보죠. 그래서 입력하면 뭐라고 되나요? Sorry, I'm not sure what you mean. 못 알아듣겠다고 뜨네요. Too hot. 너무 덥다. 볼까요? 역시 못 알아듣습니다. 컴피턴스 레벨이 0 엉망이에요. 다시 우리 트레이닝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Back to the Project에서 다시 Learn Test. 그래서 새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죠. 그래서 Train New Machine Learning Model. 됐습니다. In general, what will help machines to learn better? 머신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으려면 뭐가 좋을까요? 퀴즈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퀴즈죠? 머신이 좀 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예제가, 그러니까 샘플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됩니다. That's right. 예, 퀴즈를 좀 더 볼까요? 퀴즈 더 보려고 그러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 train new machine learning model. 했죠? 했으니까 돌아가서 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끄다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Turn the pen please. 이것도 없어요. 원래는 turn the pen 다음에 on이어야 되든가 그죠? on인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정확한데 한번 볼까요? 일단 그래서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고 있고 turn the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펠링을 좀 틀려보죠. turn the off를 over로 하죠. over please. 그러니까 일부러 오타를 넣어보는 거예요. turn the pen off가 아니라 over를 넣었습니다. 스펠링 틀렸어요.
please로 넣어주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어, 못 알아들었네요. 그죠? Turn off pen. 다음에 would you?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역시도 예제에 없는 말입니다. Turn off pen. 증가사 도도 빠졌어요. 원래 the pen 해야 되겠지만 도도 빼고 그리고 would you라고 하는 이전에 없던 말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 알아듣는지 볼까요? 예, 그렇네요.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펠링도 틀렸는데도 알아듣고 증가사도 뺐는데도 알아듣죠. 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어, it's too dark. This room is, this room. 이 방은, this room is too dark. 이 방은 너무 어둡다. 이것도 예제 없는 문장이죠? 예제 없는 문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죠. 그렇죠?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불켜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코딩할 때, 보통 우리 코딩할 때는 글자 하나만 틀리더라도, 반드시 에러가 뜨죠? 그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문장에 조금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 있다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대답의 어떤, 신뢰 구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70%, 50% 이상이면은 다 알아듣죠. 그죠? 그렇게 하는 예제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요게, 애플 아이폰의 실이나 구글의 어시스턴트나 삼성도 뭐가 있죠? 그러한 각종 어떤 스마트폰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원리입니다.